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던 대구 근대골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며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체험 여행지입니다. 청라는 푸른 담쟁이라는 뜻인데요. 언덕 위에 세워진 선교사들의 붉은 벽돌 사택을 푸른 담쟁이가 덮고 있는 곳이라 해서 청라 언덕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선교사였던 스위츠, 챔리스, 블레어 이렇게 세 분이 실제로 살았던 서양식 주택 세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하셨던 분들이라 주택은 이분들의 생활상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교육, 의료 관련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위츠 주택 앞뜰에는 1899년 한국 최초로 들어온 서양 사과나무의 자손목이 자라고 있는데요. 대구 사과가 유명한 데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이곳은 선교사분들과 그 가족의 묘가 모여있는 은혜정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데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겪으셨는지 상상을 해봅니다. 대구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제1교회 언덕 입구부터 3일 만세운동길이 시작됩니다. 3.1운동 당시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대구의 학생들이 일본 경찰을 피해 이곳 만세 장소로 이동한 곳이라고 합니다. 3일 만세운동길을 내려오면 계산성당이 여행객들을 맞이합니다. 100여 년의 역사로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고대 양식의 아름다운 외관과 고풍스러운 내부까지 많은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계산성당에서 발길을 옮겨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이상화 서상동 고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복 체험과 인력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의 시인 이상화는 일제강점기의 비탄에 빠진 우리 정서를 시적 언어로 끌어올림으로써 한국 현대시의 이정표를 세운 민족 시인입니다. 이 고택은 이상화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고택 내부에는 이상화 시인의 흉상과 생전에 사용한 유품과 기증품으로 마루와 안방이 꾸며져 있고 이상화 시인의 마지막 작품인 서러운 해조가 탄생한 역사적인 장소로 이상화 시인의 숨결이 곳곳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화 고택을 마주한 곳에 국채 보상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서상동 고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상동은 구한말 시대의 장사꾼으로 청렴한 선비 그리고 교육가로 국채 보상운동을 통해 국권 회복을 꿈꿨던 민족 운동가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통해 고택을 복원하게 되었고 만석군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의 소박한 집으로 서상돈의 청빈한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 고택 앞 계산예가에서는 체험실, 영상관, 전시실이 있어 대구의 근대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우리 곁에 나타날 것 같은 우리와 함께 없어 더욱 그리운 이름 이곳이 대구의 명소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입니다. 골목에 들어서면 김광석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김광석의 가사와 잘 어울리는 벽화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 옛 추억이 다시 살아있는 듯합니다. 원래 이 길은 사람이 드물고 어둡고 가난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김광석이 태어났다는 것에 착안해 이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김광석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 이 거리가 이루어졌고 김광석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합니다.